1세트는 두 선수들이 참 어려워했고요. 육세 선수가 잘 마무리하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 중목 선수의 PBA 데뷔 무대인데 역시 자신의 기량을 확실히 만개하지는 못하고 있군요. 네. 초반에 배치가 좀 많이 잠기면서 어려웠어요. 네. 네. 출발이 좀 잠기고 들어가면 계속 어려워지거든요.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2세트는 이충복 선수의 초구 공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성공해야겠죠. 자, 직접 들어갔죠. 네.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아, 네, 오늘 좀 운이 없어 보이는 게 내공도 조금 잘못 쓰고 이목 적구도 좀 잘 안 맞아주고, 그러니까 맞더라도 포지션이 좀 쓸 수 있게 좀 얇게 맞는다던가 좀 두껍게 맞는다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배치들이 조금씩 어려워요. 뒤돌려치기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뒤돌려치기가 또 각도가 어렵고요. 까다롭죠. 네, 뱅크샷으로 갑니다. 자, 뱅크샷 길게 보내놨는데요. 아우, 이게 빨간 공 맞고 바깥쪽으로 갑니다. 네, 어렵네요. 내공이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회전 주기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또 큐를 세우게 되면 또 커브 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짧게 아예 키스를 배제하고 얇은 두께로 갔죠. 네. 잘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했습니다. 첫 공격에서 모두 득점 성공하는 2세트의 이충복 그리고 육세 선수군요. 자, 다시 앞돌리기. 오우, 이거 빗나갔습니다. 아, 옆돌리기에서 차이가 났군요. 네. 약간의 우회전성이었는지 느낌적으로 약간 역회전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두께가 좀 얇게 맞은 느낌이에요. 아, 근데 배치가 진짜 어렵네요. 옆돌리기 짧게 갑니다. 어려워요. 키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충복 선수가 벽에 부딪히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충모 선수가 칠 때 이제 키스가 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네. 저렇게 키스가 많이 나다 보면은 정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뒤돌려치기 짧게 좋습니다. 네, 득점됩니다.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육세 선수가 좀 편안하게 경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죠. 좀 표정도 좀 안정됐죠. 네. 네. 아마 그게 1세트를 승리한 것 때문이 아닐까 싶군요. 네. 또 하이런 6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뒤로 비켜치기를 회전력 조절로 가려고 했는데 살짝 짧아지네요. 이번에도 1점 추가. 거진 무회전성으로 당점을 주고 임팩트 조절로 가는 거였는데 살짝 짧게 진행을 했고 여기서 찬스볼이 지금 하나 온 것 같거든요. 아, 찬스까지는 아니겠네요. 네. 3뱅크를 해야겠네요. 2뱅크가 보일 줄 알았는데 2뱅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도 충분히 각도가 괜찮습니다. 뱅크샷. 네, 좋아요. 성공합니다. 역시 뱅크샷이 아마 이충복 선수가 좀 풀어가는 요소 중에 좀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출발 위치도 괜찮았고 이목 적구도 위치가 괜찮았어요.
뱅크샷 두 개째 성공하게 됐습니다. 세 개째군요. 자, 다음 배치 공수를 같이 노리는 공격을 했고요. 뭐 득점은 실패했지만 완벽한 또 세이프티 플레이를 했죠. 이충목 선수는 뱅크샷 성공하고 육재 선수에게 큐를 넘겨줍니다. 네, 일목적구의 두께를 조금 사용하고 일목적구를 반대편 쪽으로 아예 돌려놓는 거거든요. 자, 이거 다시 단 쿠션을 노리고 가나요? 아, 얇은 두께를 노리려고 했었군요. 성공하지 못하는 육재. 1세트도 그랬습니다만 2세트에서도 두 선수가 좀 풀어가는 속도가 빠르질 않아요. 이충목 선수의 공격입니다. 1세트 후반에 어느 정도 이제 추격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여준 이충목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또 후반 좀 가서 또 풀릴까요? 지금 잘 쳤죠? 그렇습니다. 네, 시원하게 그렇지. 성공하면서 뒤돌리기 성공. 타격을 좀 줘서 내공의 분리각을 좀 키워줬고요. 각도를 잘 맞춰줬습니다. 이충목 선수라면 뭐 1세트 때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배치가 좀 까다로운데요.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배치예요. 저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빼고 가도 되고요. 일단 키스 해결 좋고요. 각도가 조금 길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갑니다. 돌아서 빠져나가네요. 다 득점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포쿠션으로 직접 노리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내공의 출발점이 좀 달랐기 때문에 5쿠션까지 보고 쳤을 것 같은데 조금 각도가 짧아진 것 같고요. 포쿠션을 직접 보고 코너를 향해 친 걸 수도 있겠네요. 큐미스가 나와요. 실수가 나오는 아드난 육세 선수입니다. 팁을 정리하는 육세 선수입니다. 미스큐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옆돌리기 짧게를 참 많이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다 할 딱 성공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짧게. 이번엔 더 짧게 갔어요.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능했습니다. 득점 성공하는 이충복. 좀 아주 멋지게 잘해줬고요. 자, 또 다음 배치가 좀 까다로운데요. 얇은 두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파고 들어가면 길어져 버립니다. 아, 이게 또 너무 파고 들어가면 길어져 버리죠. 그렇군요. 네. 한치 배치가 되게 까다롭게 쓰는 게 얇은 두께를 치면서도 또 저렇게 완전 얇게 치면 안 되는 상황들만서요. 적당히 얇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적당히 끄는 것과 적당히 얇게 치는 것. 저 두 가지가 뭐 거기에 이제 거리까지 보면 네. 제일 어려운 거죠. 자, 3뱅크가 일단 각도가 나오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 잘 뽑았는데요. 뱅크샷. 아, 조금 더 뽑아내야 됐네요. 네. 자,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육세 선수가 이제 원년부터
앞으로 원전부터 활약을 했습니다만 뭔가 이게 뚜렷하게 치고 올라온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8강에 한 번 올라오고 난 이후에는 뚜렷하게 성적을 내지 못한 6세 선수입니다. 자, 대회전 일단 배치가... 1세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키스에 막히는 이 충복 선수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께가 지금 이 충복 선수가 원하는 대로 맞지가 않고 있어요. 답답하겠죠. 네. 자, 이런 플레이를 이제 이충복 선수가 보여주지 않는 선수인데 좀 답답하게 뭔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공이 붙어 있긴 하지만 각도가 괜찮거든요. 자, 이거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두께를 맞추는 게 좀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리고 손도 좀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자세 유지가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죠. 그만큼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공에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군요. 자, 배치가 하나 왔습니다. 흰 공이 가까이 붙어 있긴 하지만 옆 돌리기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하는. 네, 이게 충분히 네. 득점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흰 공이 좀 붙어 있. 네, 흰 공이 좀 붙어 있긴 했지만 일목 적구를 두껍게 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맥시멈 플레이를 하기가 좀 그래도 좀 용이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끌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대회전. 대회전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어렵네요. 6세 선수가 1세트의 흐름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군요. 네. 6세트는 그래도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출발을 보여준 아드난 6세 선수이긴 합니다만 2세트의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자, 무슨 공을 칠 수 있을까요? 자, 역회전을 살짝 살려서 저 안쪽으로 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 네, 너무 두껍게 맞았죠? 그렇군요. 이번에도 투쿠션, 이충복. 자, 너무 안 풀립니다. 평상시에 뭐 이충복 선수의 실력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얼마나 답답할지 같이 공감이 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네. 이충복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선수들도 많이 와 있는데 뭐 예전에 다 같이 경기했던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충복 선수 하면은 제자들도 워낙 많고요. 오른쪽으로 옆 돌리기 짧게 갑니다. 이것도 위험하죠. 네, 조금 짧게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6세 선수의 2세트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비켜치기 대회전인지 세워치기인지. 자. 지금도 웃음만 나오네요. 네, 지금 이충호 선수도 그러고 있는 것 네. 같아요. 한숨은 점점 더 잦아지고요. 땀도 많이 나는군요. 네. 어제 이제 이충복 선수는 뭐 산체스라든지 최성원 선수의 경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저럴까 하는 의심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잘 돌려냈는데 길게 가야 됩니다. 길게 가네요. 네, 좋아요. 성공. 아, 지금 공 너무 멋지게 펼쳤네요. 네. 찬차팍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트리케 선수로서는 이제 6세 선수를
차박 선수와 유마주 선수가 오늘 직접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득점 정말 잘 만들어냈고, 자, 여기서 쓰리뱅크 선택인데요. 자, 쓰리뱅크. 육세 선수의 뱅크샷. 자, 코너를 돌면. 오! 야, 빨간 공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이럴 수도 있군요. 이 코너 반발이 정말 셉니다. 뱅크샷 정말 잘 친 것 같았었는데요. 네. 속도가 좀 느렸기 때문에 퍼질만도 한데 반발이 워낙 세서 빨간 공 정말 네. 움직이지 않는군요. 자, 쓰리뱅크 또 한번 갑니다. 이춘목 선수도 갑니다. 시원하게 네. 성공하네요. 좋습니다. 자, 힘을 주면서 이춘목 선수의 뱅크샷 성공입니다. 확실히 육세 선수가 추격하면서 압박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춘목 선수가 실수가 많아도 뭔가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는군요. 네. 자, 뒤돌려치기. 이 공도 키스를. 키스는 일단 빠지면서 성공했습니다. 키스 컨트롤 정말 잘했어요. 키스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간발의 차로 키스를 빼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얇은 두께 선상에서 내공과 일목적구의 길을 좀 바꿔놓은 거거든요. 아주 잘 쳤습니다. 멋지게 성공하면서 2세트 잘 풀어가고 있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배치가 조금씩 열리고 있거든요. 옆돌기 탭 회전. 자, 리버스 핸드가 많이 걸리죠. 네. 빗나갔습니다. 참 아쉽게 놓치는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네. 워낙에 지금 테이블 상태가 회전이 잘 받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버스 핸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받게 되거든요. 보통 보면은 리버스 핸드가 안 걸리는 상황은 입사 각도가 좀 좁은 상황이에요. 저렇게 넓게 가는 상황이면 이런 세 테이블에서는 리버스 핸드가 많이 걸립니다. 이충 선수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치자마자 코너를 확인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아드난 육세 선수입니다. 1세트에서 하이는 6점을 터뜨리면서 뭔가 분위기를 잡는 듯한 분위기였었는데 2세트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잘 챙겨냈습니다. 시원하네요. 뱅크샷 성공. 원뱅크 너무 잘 쳤습니다. 막힌 혀를 좀 뚫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혀를요? 네. 자, 당점. 일침을 가하는군요. 네, 높은 당점을 이용해 해서 분리 이후에 내공의 밀림을 또 강조를 해줬죠. 앞돌리기 공간이 네. 넓죠. 자, 뭔가 하나는 잘 풀어갔습니다만 그 흐름을 또 이어가지 못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좀 계속 공격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상하게 오늘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배치가 괜찮아요.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자, 뒤쪽 공간을 노리든지 앞쪽 공간을 노리든지 확실하게 노리고 가야 되고요. 바로 가네요. 성공했습니다. 지금 위험했어요. 예. 네. 스리쿠션째에 이제 짧아지면서 상당히 위험했었던 이충복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이충복 선수가 놀랐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샷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좋고요. 득점.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좀 부드럽게 좀 놔주면 테이블이 좀 자연스럽게 좀 내려와주는 형상을 잘 보여주고 조금 솟구치게 치면 좀 반발이 좀 강하게 작용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이충호 선수가 지금 파악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돌리기 길게 갈 거면 확실하게 길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직접 가는 상황이나 어깨 처리하면서 옆돌리기 정확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직접 아주 잘 쳤어요. 한번 쭉 치고 나가는 이충목 선수의 분위기입니다. 11점. 자, 한번 화끈하게 길게 돌려놨습니다. 시원하게 대회전 코너 쪽으로 갑니다. 가볍게 친 것 같은데. 아, 그죠? 그러니까요. 네. 가볍게 친 것 같습니다만, 오, 육세 선수도 기가 막힌 샷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군요. 네. 가볍게 그냥 3회전을 돌려버립니다. 네. 세게 친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충목 선수가 이런 흐름을 좀 만들어 가는군요. 네. 이게 보면은 속도거든요. 강약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속도를 어느 정도 빨리 줄 수 있냐 없냐인데 이충호 선수의 스트로크는 워낙 좋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득점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네. 장타가 터지면서 2세트 아주 유리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충호 선수가 오늘 첫 장타가 나오면서 13점. 자, 지금 브릿지가 조금 불편한데요. 뒤돌려치기. 자, 이제 두께가 이충호 선수가 원하는 두께가 맞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세트 포인트.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발동 걸렸네요. 네. 어려운 자세에서 깔끔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흰 공을 아주 얇은 두께를 맞춰내려고 하는 거죠. 두껍게 가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비껴치기일까요? 네, 비껴치기. 오! 아, 이게 키스에 만났어요. 걸립니다. 키스가 종종 나옵니다. 네. 유달리 키스가 좀 많이 나는 예. 것 같아요. 조금 더 얇은 두께로 내공이 빠져나왔어야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 지나치지 못합니다. 네. 키스를 프로즌 됐네요. 네, 프로즌이 됐군요. 프로즌이 되면서 배치가 좋게 섰습니다. 육세 선수에게는 기회가 되겠군요. 네. 프로즌 상태를 보고 이렇게 딱 붙어있다는 표현으로 흔히 그 당구장에서는 이렇게 딱 붙어있던 표현으로 떡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 프로즌 상태가 된 이후에 네. 배치가 너무 좋게 섰거든요. 자, 여기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득점 성공하고 다음 포지션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다음 포지션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자, 두껍게 키스를 빼려고 하나요? 얇게 갔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편한 두께를 쳤을 때는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많은 공이었는데 편한 두께를 피해서 얇은 두께로 갔죠. 일단 프로즌의 기회를 연속 득점으로 잘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배치가 조금 더 좋게 섰으면은 쫓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원백크 넣어치기 길게도 좀 애매하고 대회전도 조금 애매해요. 세워치기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원백크로 가나요? 원백크로 갑니다. 네. 아주 깊게 얇게 맞고 나가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두께가 맞으면
어려워요. 그래도 뱅크샷을 시도할 만했었는데 좀 많이 벗어나네요. 14점으로 1점 남아있는 2세트의 이충복 선수의 공격. 자, 비껴치기가 일단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오기가 충분히 각도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흥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비켜치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군요, 그러면은. 마무리가 쉽지 않네요. 네, 지금 이충호 선수 같은 경우는 비켜치기가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비켜치기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얇은 두께 뒤돌려치기 가려고 한 거거든요. 현장에서 본 게 무조건 맞을 겁니다. 자, 뒤돌려치기가 직접 나오는 것보다는 짧게 가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짧게 성공. 네, 좋습니다. 자, 어렵게 어렵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일단 득점 성공하면서 다음 공격 준비합니다. 자, 두꺼운 두께로 각도를 길게 만들어주는 옆돌리기인데, 자, 득점 되고 나면 조금 많이 밀린 듯한데 회전이 필요합니다. 아, 안 들어가요. 육세 선수가 이번 2세트에서는 뭐 연속 득점이 2득점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좀 단발 공격으로 끝나는 2세트입니다. 네. 추격하기가 쉽지 않죠. 두꺼운 두께다 보니까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점을 좀 낮춰서 좀 덜 밀리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해줬어요. 자, 이 공도 빠져나갑니다. 자,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충복 선수 2세트 14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근접하게 가긴 했었는데 뭔가 만족할 수 없는 이충복 선수입니다. 안 풀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또 일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늘 불안하죠. 그렇죠. 자, 두껍게 키스 뺐고요, 일단은. 자, 여기서 리버스 핸드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네요. 아, 좋습니다. 잘 컨트롤하면서 한 점 추가. 자, 득점 낸 이후에 비켜치기 대회전이 좋아 보이지만 빨간 공의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회전 조절을 해서 좀 깊은 원쿠션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아예 길게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자, 저 사이로 뺐고요, 일단. 좋습니다. 기가 막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포지션 플레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풀어가네요. 네. 육세 선수도 이제 10점에 올라서면서 이 충복 선수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지션이 완벽하게 섰는데요. 자, 근데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얇은 두께가 필요합니다. 이목적 구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얇은 두께가 너무 얇은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육세 선수도 알았을 거예요. 얇은 두께를 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너무 과했던 거죠. 뒤돌리기 너무 아깝게 놓치면서 이번에도 2득점에 머무르게 되는 육세 선수입니다. 지금 저 빨간 공의 위치가 그냥 평범한 30각도 뭐 이런 그 단축
원포인트 들어가면 전혀 안 맞는 공이거든요. 조금은 긴 듯하게 들어가야 돼요. 옆 돌리기 마무리. 자, 회전 조절. 아, 회전이 많이 있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단축 원포인트 근처 맞으면 안 맞는 배치예요. 네. 지금 저 위치 자체가 조금 애매한 위치입니다. 지금 뭐 파이어업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한 45각도, 50각도 고사인데 40각서부터 50각 사이에요. 근데 그게 참 애매한 각도예요, 보면은. 아,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중복 선수입니다. 네. 자, 뒤돌려치기를 가나요? 점이 되는군요. 아, 좋습니다. 한 점, 한 점 득점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따라왔어요. 자, 내공이 조금만 떠주면 11점. 자, 일단은 득점은 잘 만들어냈고요. 자, 이 공 걸어치기로 가네요. 자, 끌어놨는데요. 오, 좋아요. 좋아요. 야, 이 걸어치기가 들어가면서 14대 13이 됐습니다. 자, 다음 배치가 지금 너지가 나왔습니다. 오, 그럼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지금 배치가 자, 너지기가 얇은 두께로 들어가주면 포쿠션으로 치는 거거든요. 직접 맞추는 건 아니고 포쿠션 라인이 지금 형성은 딱 돼 있는데 저 사이 공간이 좁나요? 넣어치기 안 치고 뒤돌려치기 갑니다. 자, 일단은 1점씩 가기로 한 것 같고요. 아, 안전하게 네. 가는군요. 네, 일단 득점 통점. 좋았고 아, 다음 포지션을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네. 자,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 좀 무리한 2득점보다는 한 점 한 점씩 하는군요. 아, 정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선택이 완벽했던 거죠. 조금은 위험한 원뱅크보다는 내가 완벽하게 포지션을 만들 수 네.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뒤돌려치기 간 거거든요. 자, 뒤돌리기 마무리로 갑니다. 네, 넉넉하게 보내줬고 득점. 6셀 역전 됩니다. 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15대 14. 아, 멋지네요, 육세 선수. 야, 이 계획이 다 있었네요. 네. 아, 그럼 이충국 선수는 어떡합니까? 아, 이충국 선수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아니, 14점까지 잘 가서 1점을 남겨두고 계속 마무리를 하지 못했어요. 네, 배치가 좀 애매한 것도 있었지만 또 실수도 분명히 또 있었거든요. 네. 네. 3세트 가서는 흔들리지 말고 또 확 또 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아드난 육세 선수가 승리하면서 세트 수가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